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 은혜 갚은 까치, 흥부와 놀부는 동물들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을 구해준 할아버지에게 요술 동전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어김없이 이웃집에 사는 욕심쟁이가 훔쳐가게 된답니다. 동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와 동전. 먼 옛날, 꼬불꼬불 산골에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꼬리가 뱅글뱅글 말려 올라갔다고 해서 뱅글이라고 부르는 고양이도 함께 살았지요. 꼬부랑 할머니는 옷감을 짜고 꼬부랑 할아버지는 땔감을 모아 팔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꼬부랑 할아버지는 오르락내리락 길을 따라 장으로 갔어요. 옷감 사세요. 땔감 사세요. 그날따라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스르르 잠이 들었던 할아버지는 쌀쌀한 바람이 휙 불자 눈을 떴어요. 꼬불꼬불 산 위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벌써 다 팔았어야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팔릴까? 할아버지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고개만 넘으면 집이로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잠시 쉬어 가려다가 원숭이에게 총을 겨눈 사냥꾼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들을 돌보느라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지요. 어이쿠, 큰일 났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재빨리 달려갔어요. 이봐, 그만두게. 탕! 날카로운 총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꼬부랑 할아버지가 사냥꾼의 팔을 붙잡는 바람에 총알은 빗나가 버렸지요. 원숭이 가족은 놀라서 후다닥 달아났어요. 원숭이를 놓친 사냥꾼은 화를 냈어요. 아니, 할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기 원숭이들이 가여워서 그랬다네. 미안하네. 대신 옷감과 땔감을 주겠네. 사냥꾼은 겨우 활을 풀고 산을 내려갔어요. 꼬부랑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원숭이를 구해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잘했구려, 잘했어. 마음 착한 꼬부랑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뱅그리도 덩달아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답니다. 며칠 뒤 꼬부랑 할아버지는 땔감을 구하러 꼬불꼬불 산으로 갔어요.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목이 말랐어요. 꼬부랑 할아버지는 물을 먹으려고 뾰족뾰족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꼬부랑 할아버지는 그만 발을 헛디뎌서 뾰족뾰족 골짜기 아래로 대굴대굴 굴렀어요. 꼬부랑 할아버지는 그만 정신을 잃었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뾰족뾰족 골짜기에 원숭이 떼가 나타났어요. 원숭이들은 정성껏 약초를 발라주었지요. 조금 뒤 꼬부랑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어요. 너희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원숭이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꼬부랑 할아버지는 꼬부랑 할머니와 뱅그리가 걱정이 되어 그만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때 엄마 원숭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 한 잎을 내놓았어요. 이 동전은 보통 동전이 아니에요. 저희를 살려주신 할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동전을 항아리에 잘 넣어두세요. 정말 고맙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항아리에 동전을 넣어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항아리 안에는 동전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부자가 되자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었어요. 오르락내리락 길을 따라 널리 소문이 퍼졌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자네, 이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숨김없이 말해주었지요. 착한 원숭이가 준 요술동전 덕분이라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요술동전을 몰래 훔쳐서 달아나 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요술동전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멈, 이를 어쩌면 좋나?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몸져 눕고 말았지요. 뱅그리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원숭이라면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뱅그리는 뾰족뾰족 골짜기로 달려갔어요. 걱정하지 마. 원숭이는 소곤소곤 동전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뱅그리는 한 걸음에 마을로 달려갔지요. 그러고는 마을 여기저기를 뒤졌답니다. 마침내 뱅그리는 여왕쥐를 붙잡았어요. 뱅그리가 부하 쥐들에게 소리쳤어요. 3일 안에 요술 동전을 찾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여왕쥐를 잡아먹겠다. 부하 쥐들은 요리조리 뛰어다니며 요술 동전을 찾았어요. 구석구석 안 뒤진 곳이 없었지요. 마침내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 곳간에서 요술 동전을 찾아냈어요. 부하쥐들은 산처럼 쌓인 곡식을 갉아먹고 깊이 깊이 감추어진 항아리 안에서 요술 동전을 꺼내왔답니다. 좋아, 약속대로 여왕쥐를 살려주마. 뱅그리는 요술 동전을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길을 따라서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멈, 뱅그리가 요술 동전을 찾아왔어.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 뒤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뱅그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요술동전을 훔친 게 알려져서 마을 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러웠지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 외롭게 살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걸리버 이야기. 걸리버는 외과 의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커다란 배를 타고 먼 곳을 여행하는 게 꿈이었지요. 마침내 기회가 왔답니다. 걸리버는 먼 바다로 장사를 떠나는 배에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는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가 산산이 부서졌고 걸리버는 정신을 잃은 채 어느 낯선 바닷가에 닿았지요. 정신을 차린 걸리버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걸리버의 온몸을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잠시 뒤 무언가가 가슴으로 꼬물꼬물 올라왔어요. 걸리버는 깜짝 놀랐어요. 글쎄, 아주아주 작은 사람이 코앞에 서 있지 뭐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지만 걸리버는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뒤 걸리버가 입맛을 다시며 배고픈 표정을 짓자 작은 사람들이 음식을 날라왔어요. 음식을 밧줄에 달아 올리기도 했고 사다리를 타고 나르기도 했어요. 얼마 뒤 걸리버는 큰 수레에 실려 궁전으로 옮겨졌어요. 집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작고 귀엽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걸리버를 구경하려고 나왔어요. 세상에 저렇게 큰 사람이 다 있다니.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걸리버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걸리버는 궁전 가까이에 있는 정원에서 먹고 잤어요. 걸리버가 식사를 할 때는 난리가 났어요. 300명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한 번에 먹어치웠기 때문이죠. 걸리버가 자는 침대는 또 어떻고요? 600개나 되는 작은 침대를 붙여서 겨우 걸리버의 침대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걸리버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화장실이었어요. 걸리버는 똥이 몹시 마려웠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러나 마침내 제일 큰 건물 뒤로 가 볼일을 보고야 말았답니다. 고맙게도 시종들이 재빨리 달려와 아무도 모르게 똥을 싹 치워주었지요. 걸리버가 산책을 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작은 집들을 밟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걸리버가 아무리 살살 걸어도 마을은 쿵쿵 울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이 났나? 사람들은 놀라 집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걸리버를 무척 좋아했어요.
걸리버가 아이들을 손바닥 위에 태워 재미있게 놀아주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걸리버는 이 나라 사람들의 말을 제법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걸리버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걸리버의 주머니 속이나 머리카락 속에 꼭꼭 숨어 숨바꼭질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걸리버, 자네가 우리를 좀 도와주게. 임금님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한테 맡기세요. 대신 갈고리가 달린 긴 밧줄을 여러 개 준비해 주세요. 걸리버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해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만들었어요. 걸리버는 밧줄 따발을 어깨에 메고 바다로 나갔어요. 아니, 저건 웬 거인이야? 이웃나라 병사들은 놀라서 걸리버에게 마구 화살을 쏘았어요. 조금 따끔거리네. 걸리버는 작은 화살 따위에는 끄떡도 안 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걸리버는 이웃나라의 배들을 갈고리에 걸어 모두 육지로 끌고 왔어요. 덕분에 작은 사람들의 나라는 화살 한 방 쏘지 않고도 이겼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임금님으로부터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어요. 이제 걸리버가 떠날 때가 되었어요. 걸리버는 한 끼에 소 6마리의 양, 40마리의 양을 먹어치웠기 때문에 임금님은 더 이상 걸리버를 먹여 살릴 수가 없었거든요. 마침 바닷가에 배 한 척이 떠내려왔어요. 걸리버는 그걸 고쳐서 타고 가기로 결심했지요. 잘 가요, 걸리버. 걸리버가 떠나는 날 온 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작은 사람들의 나라를 떠난 지 하루 반나절이 지났을 때 걸리버는 커다란 배를 만났어요. 그 배는 운 좋게도 고향으로 가는 배였어요. 걸리버는 선장에게 그동안 겪은 일을 말해주었어요. 에이, 나더러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으라는 거요? 그러자 걸리버는 주머니에서 작고 귀여운 소와 양을 꺼냈어요. 집에 가서 키우려고 몇 마리 가져온 것이었지요. 그제야 선장은 걸리버의 말을 믿었답니다.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온 걸리버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에서 겪은 일을 책으로 썼답니다. 그것이 바로 걸리버 이야기라고 해요.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와 자루. 에스파냐에서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때를 쓰면 자루맨 할아버지를 불러올까 하고 겁을 줍니다. 어른들이 의뢰하는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자루맨 할아버지에게 잡혀갔다가 간신히 풀려난 아이가 정말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에스파냐의 어느 시골 마을에 딸 셋을 둔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세 딸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반지를 주었어요. 세 딸은 몹시 기뻐했는데 특히 막내 딸은 늘 끼고 다닐 만큼 반지를 아꼈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였어요. 막내 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말했어요. 언니, 햇볕도 좋은데 시내가에 빨래하러 갈까? 그래,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가자. 딸들의 말을 듣고 엄마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막내 딸이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 아직 다 낫지 않아 절룩거렸기 때문이죠. 막내야, 다리도 아픈데 넌 가지 마라. 요즘 자르맨 할아버지가 돌아다닌다던데. 엄마가 말렸지만 막내 딸은 고집을 부렸어요. 언니들이랑 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너무 답답해요. 저도 가게 해주세요. 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엄마는 하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어요. 세 딸들은 노래를 부르며 시내가로 갔어요. 막내 딸은 반지가 상할까봐 빨래하기 전에 바구니 옆에 반지를 빼놓았답니다. 빨래를 한창 하는데 큰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얘들아, 저기 자루맨 할아버지가 온다. 어서 도망가자, 어서. 세 딸들은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막내 딸도 다리를 절룩거리며 달렸지요. 반지를 빼놓고 왔네. 막내 딸이 우뚝 서서 소리쳤어요. 막내야, 그냥 가자, 응? 언니들이 말렸지만 막내 딸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언니들도 알잖아. 할아버지도 가버린 것 같으니 금방 다녀올게. 시냇가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인자하게 웃는 모습이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제 반지 못 보셨나요? 할아버지는 옆에 있는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봤지? 이 자루 안에 넣어두었단다. 어서 꺼내가렴. 막내 딸은 반지를 찾고 싶은 마음에 자루 속으로 냉큼 얼굴을 들이밀었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자루 속으로 막내 딸을 확 떠밀어 넣었어요. 그러고는 자루를 꽁꽁 묶어버렸지요. 막내 딸은 자루에 갇혀 바둥거리며 울었어요. 자루 안은 캄캄하고 답답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울지 말고 잘 들어라. 앞으로 내가 자루야. 어서 노래해라. 그러면 수프를 주지 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넌 자루 속에서 노래를 해야 해. 알겠지? 할아버지는 막내 딸을 담은 자루를 메고 에스파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시켰어요. 자루야, 어서 노래해라. 그러면 수프를 주지. 막내 딸은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예뻐서 사람들은 막내딸의 노래를 좋아했답니다. 시냇가에 놓아둔 반지 때문에 나는 노래하는 자루가 되었다네.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잊진 않았겠지? 어머나 세상에, 노래하는 자루라니. 이렇게 신기한 자루가 다 있군요. 할아버지가 자루 가까이로는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루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음식과 동전을 주었지요.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파란 지붕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따뜻한 음식을 주시면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리죠. 할아버지가 자루에 대고 말했어요. 자루야, 어서 노래해라. 그러면 수프를 주지. 막내딸은 또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시냇가에 놓아둔 반지 때문에 나는 노래하는 자루가 되었다네.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잊진 않았겠지? 노래를 듣던 파란 지붕 집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잃어버린 막내딸의 목소리였거든요. 가족들은 모르는 척 하자고 서로 눈짓을 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가족들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와, 신기해라. 노래하는 자루가 다 있네.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드릴 테니 오늘 밤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편히 쉬어가세요. 자루맨 할아버지는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언니들은 닭고기와 야채를 넣어 보글보글 수프를 끓였어요. 엄마는 싱싱한 새우와 조개를 넣어 음식을 만들었지요.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할아버지는 꼴깍꼴깍 침을 삼켰어요. 어머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깜빡 잊었네요. 죄송하지만 할아버지가 포도주 좀 사다 주세요. 그동안 음식을 차려놓을게요. 그러면서 엄마는 할아버지에게 돈을 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자루를 들고 가게에 가려고 했어요. 가게가 바로 옆이니 그냥 두고 빨리 다녀오세요. 엄마는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할아버지를 내보냈어요. 배가 무척 고팠던 할아버지는 포도주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아빠는 재빨리 자루를 풀어 막내딸을 구하고 막내딸 대신 사나운 고양이를 집어넣었어요. 곧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사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잔뜩 마셨어요. 술에 취해 고양이가 자루 속에서 버둥대는 것도 몰랐지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루야, 어서 노래해라. 그러면 수프를 주지. 하지만 자루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루를 발로 세게 찼어요. 그래도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자루를 풀었어요. 그 순간 고양이가 뛰쳐나와 뺨을 확 핥휘었어요. 이게 뭐야? 할아버지는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뭐야?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건가? 할아버지는 화가 난 마을 사람들에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멀리 도망치고 말았지요. 막내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밖에 나갈 때면 엄마 손을 꼭 붙잡는 버릇이 생겼지만 가족들 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공녀. 공주처럼 차려입은 예쁜 여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마차에서 내렸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세라 크루랍니다. 세라는 런던에 있는 민틴 여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멀고만 인도에서 왔어요. 세라, 공부 열심히 하렴. 아빠는 세라를 꼭 안아준 다음 인도로 돌아갔어요. 세라의 아빠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세라는 학교에서 제일 좋은 방에서 지냈고 식사를 할 때에도 교장 선생님 바로 옆에 앉아서 먹었어요. 자기가 무슨 공주인 줄 아나 봐. 거만한 라비니에는 세라를 못마땅해 했어요. 세라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공주님 대접을 받았는데 세라한테 그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이지요. 세라는 엄마 없이 자랐지만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해서 아이들은 세라를 무척 좋아했어요. 어머나, 너무 신기하다. 세라, 인도 얘기 또 해줘. 세라가 인도 이야기를 할 때면 하녀인 베키도 한쪽에서 재미나게 듣곤 했어요. 넌 가서 청소나 해. 하녀 주제에. 어느 날 라비니에가 베키에게 소리쳤어요. 라비니에, 베키에게 그렇게 심하게 굴지 마. 세라가 나무랐어요. 잘난 척하기는. 어디 두고 보자. 라비니에는 토라져서 가버렸어요. 세라는 베키를 위로하려고 과자를 주었어요. 고마워요, 세라 아가씨. 베키는 친절한 세라가 참 좋았어요. 세라의 생일이 되었어요. 화려한 생일 파티가 열렸지요. 그때 우편 배달부가 와서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어요. 편지를 읽어본 교장 선생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여러분, 오늘 파티는 여기서 끝냅니다. 교장 선생님은 세라에게 편지를 내던졌어요. 편지에는 세라의 아빠가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세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교장 선생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속상해. 몇 달 동안 얘한테 쓴 돈이 얼만데.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잖아. 이제부터 하녀 일이라도 시켜야겠어. 교장 선생님은 세라를 춥고 지저분한 다락방으로 내쫓았어요. 베키만이 세라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내려가니 세라가 앉던 자리엔 라비니에가 앉아 있었어요. 세라, 넌 학생들 시중을 들도록 해. 교장 선생님이 말하자 라비니에는 고소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세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어요.
음식도 아이들이 먹다 남긴 것을 먹었지요. 아이들도 차츰 세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라는 늘 당당하고 꿋꿋하게 견뎠어요. 어느 겨울날 창밖을 내다보던 세라는 깜짝 놀랐어요. 웬 원숭이가 창문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세라는 창문을 열고 원숭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때 이웃집에서 인도말로 원숭이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원숭이는 여기 있어요. 세라가 인도말로 말하자 터번을 쓴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인도말을 할 줄 아니? 네, 저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세라는 아저씨랑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음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세라는 깜짝 놀랐어요. 테이블 위에 온갖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지 뭐예요? 다락방에 착한 소녀에게 라고 적힌 쪽지도 있었어요. 어머, 누가 이런 친절을 베푼 거지? 세라는 베큐와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밤 세라의 다락방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사실은 이웃집 인도 아저씨가 차려놓은 것이었지요. 그 덕분에 세라와 베키는 매일매일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답니다. 인도 아저씨의 이름은 람다스였어요. 람다스는 이웃집 주인 어른의 비서였지요. 이웃집 주인 켈리스퍼드 씨는 오랫동안 인도에서 살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람다스, 아직도 그 애를 못 찾았나? 켈리스퍼드 씨는 친구의 딸을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하녀로 일하는 꼬마 아가씨도 인도에서 살다 왔대요. 그래? 설마 그 애는 아니겠지? 아무튼 그 꼬마 아가씨에게 선물을 좀 보내게. 다음 날 세라에게 근사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세라, 남의 것을 가지고 가다니 그건 도둑질이야. 교장 선생님이 세라를 보고 소리쳤어요. 이건 저한테 온 거예요. 어? 맞네. 혹시 너한테 부자 친척이라도 생겼니?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세라는 모른 척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며칠 뒤 세라는 놀라운 원숭이를 데려다 주려고 이웃집에 갔어요. 집주인 켈리스퍼드 씨가 세라를 불렀어요. 인도에서 살았다고 했지? 이름이 뭐니? 세라 크루예요. 뭐? 세라 크루?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아이로구나. 켈리스퍼드 씨는 무척 기뻐했어요. 네 아빠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많은 돈을 맡겼단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켈리스퍼드 씨는 세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세라는 베큐와 함께 민틴 여학교를 나왔어요. 람다스 아저씨가 마차를 몰고 세라를 데리러 왔지요. 세라, 우리 학교에 계속 다니렴.
교장 선생님이 붙잡았지만 세라는 거절했어요. 그 뒤 다시 부자가 된 세라는 불쌍한 이웃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 껍질의 꿈. 멀고 먼 옛날 말레이시아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나무 껍질을 말려서 썼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말리려고 햇볕이 잘 드는 지붕에 널어두었어요. 며칠 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다시 거두어들였어요. 그런데 그만 나무 껍질 한 조각이 지붕 위에 남았답니다. 나무 껍질은 바싹 말라서 아주 딱딱해졌어요. 뭐야? 나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는 건 너무하잖아. 나무 껍질은 투덜투덜 불평을 했어요. 가끔 바람이 와서 간지럼을 태울 때마다 나무 껍질은 지붕 위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러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사람이 지붕 밑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그 말을 듣고 나무 껍질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야, 나도 당장 소원을 빌어야지. 무엇을 빚는 게 좋을까? 그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나무 껍질은 정말 멋진 생각이라며 기뻐했어요.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왔답니다. 바람아, 나를 신에게 데려다 주겠니? 나무 껍질의 말에 바람이 생글생글 웃었어요. 좋아, 하지만 좀 어지러울지도 몰라. 바람이 온 힘을 다해서 확 불어주었어요. 바싹 말라 가벼워진 나무 껍질은 둥실 떠올랐지요. 한참을 날아가 나무 껍질은 신 앞에 툭 떨어졌어요. 신은 나무 껍질을 보고 환히 웃어주었어요. 나무 껍질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무 껍질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다. 네가 그렇게 바란다면 소원을 들어주마. 나무 껍질의 소원은 금세 이루어졌어요. 제일 먼저 머리가 쑥 생기더니 팔이 쏙, 다리가 쏙 나왔어요. 나무 껍질은 어느새 잘생긴 청년이 되었답니다. 나무 껍질은 팔과 다리를 쭉쭉 뻗어보았어요. 만세! 정말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이 된 나무 껍질은 무척 기뻤어요. 이제는 바람의 도움 없이도 움직일 수 있었지요. 사람이 된 나무 껍질은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어 마을로 내려왔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사람이 된 나무 껍질은 입을 삐죽 내밀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되면 신나는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만 해야 하다니 정말 억울해. 사람이 되고 나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농사를 짓고 물도 길어야 했거든요. 사람이 된 나무 껍질은 다시 신을 찾아갔어요. 사람이 되었지만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신은 사람이 된 나무 껍질에게 물었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부자가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이번에도 신은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부자가 된 나무 껍질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많은 일꾼들이 척척 일을 해주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된 나무 껍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굽실거렸답니다. 뒤에서는 수근수근 흉을 보기도 했지요. 그런데 부자가 된 나무 껍질은 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임금이 된다면 이보다 훨씬 좋겠지? 부자가 된 나무 껍질은 다시 신을 찾아갔어요. 제가 욕심이 많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임금이 되면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테니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신은 잠자코 듣더니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이제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궁궐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지요.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흐뭇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임금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워서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신밖에 없어. 그래, 이번에는 신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이번에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다시 신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병사들을 이끌고 당당한 모습으로 신 앞에 나타났어요. 신이 궁금해하며 물었지요. 왜 또 왔느냐?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느냐?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아주 잘난 체하며 입을 열었어요. 나는 처음에는 나무 껍질이었지만 사람이 되었어.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었고 이번에는 임금이 되었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신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헛기침을 한 다음 잘난 체하며 고개를 세우고 말했어요. 에헴, 나는 이제 신이 되고 싶소. 신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이 하는 짓이 너무 우스웠거든요. 하하, 이제 때가 되었구나. 너는 이제 다시 나무 껍질로 돌아가라.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임금이 되었던 나무 껍질은 다시 바람을 타고 지붕 위로 떨어졌어요. 나무 껍질은 대굴대굴 굴러 지붕 밑으로 떨어졌지요. 집주인이 나무 껍질을 보고 말했어요. 이걸 불쏘시개로 쓰면 좋겠군. 집주인은 저녁을 짓기 위해 불을 피웠어요. 신이 되려던 나무 껍질은 활활 타올라 사라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행복의 달걀. 옛날에 의좋은 자매가 살았어요. 언니도 동생도 딸을 하나씩 낳았지요. 그런데 언니가 큰 병에 걸렸지 뭐예요? 언니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 딸 키쿠를 부디 잘 보살펴주렴. 그러나 언니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은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조카가 성가시고 미워진 거예요. 키쿠, 항아리들을 몽땅 닦아놔. 이모는 맨날 키쿠를 하녀 부리듯 했어요. 얄미운 사촌 동생 샤피는 혀를 날름 내밀었지요. 바로 그때 키쿠의 손에서 항아리가 미끄러져 산산조각이 났지 뭐예요. 이모는 화를 내며 키쿠를 내쫓았어요. 똑같은 항아리를 구해와. 그때까지 집에는 들어올 생각도 말고. 키쿠는 울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다 목화밭에 이르렀지요. 목화밭 앞에 앉아있던 목 없는 할머니가 물었어요. 얘야, 혹시 내가 이상하니? 키쿠는 할머니가 속상하지 않게 대답했어요. 안 그래요. 할머니는 이상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착한 아이로구나. 너는 곧 행복해질 게다. 키쿠는 야자나무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이번에도 목 없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똑같이 물었어요. 얘야, 혹시 내가 이상하니? 키쿠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안 그래요. 할머니는 이상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할머니는 기쁘게 웃기만 했어요. 키쿠는 마호가니 나무 앞까지 왔어요. 이번에도 목 있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지요. 키쿠는 공손히 인사하고 부탁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먹을 걸 좀 주실 수 있나요? 온종일 굶은 키쿠는 배가 무척 고팠거든요. 할머니는 자기 집 부엌으로 가랬어요. 가래를 무친 고기와 삶은 콩, 그리고 밥을 마음껏 먹으렴. 하지만 고양이한테 꼭 밥을 나눠줘야 한다. 부엌에 들어온 키쿠는 냄비에서 밥을 덜었어요. 키쿠의 밥도 이만큼, 고양이 밥도 이만큼. 키쿠는 고양이와 사이좋게 밥을 나눠 먹었어요. 할머니는 키쿠에게 부탁했어요. 귀여운 아가씨, 닭장에 가서 달걀 3개만 가져올래? 짓거리지 않는 조용한 달걀로 말이야. 키쿠는 깜짝 놀랐어요. 닭장 안의 달걀들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나를 가져가요, 나를. 내가 더 좋다니까요. 시끌벅적한 달걀들은 크고 탐스러웠어요. 하지만 키쿠는 작고 조용한 달걀 3개를 꺼내왔지요. 할머니는 키쿠에게 달걀을 도로 주며 말했어요. 오늘 할머니들을 만난 곳을 기억하니?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이 달걀들을 깨보아라. 키쿠는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마호가니 나무 앞에서 키쿠는 달걀 하나를 깨뜨렸어요. 으적, 뿌슈. 와, 이모네 집에서 깨뜨린 것과 똑같은 항아리가 나왔어요. 키쿠는 야자나무 앞에서도 달걀을 깨뜨렸어요. 이번에는 사탕수수밭이 생겼지 뭐예요? 밭에 있는 예쁜 집에서 아주머니가 나와 말했어요. 키쿠님, 어서 이모님 댁에 다녀오세요. 맛있는 저녁을 지어놓고 기다릴게요. 키쿠는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키쿠는 모카밭 앞에서도 달걀을 깨뜨렸지요. 그러자 훌륭한 말이 끄는 마차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키쿠는 마차를 타고 이모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주며 오늘 일을 말했지요. 이모, 나는 새 집으로 이사가요. 키쿠의 얼굴이 햇살처럼 빛났어요. 이모는 셈이 나서 얼른 샤피를 보냈어요. 너도 가서 달걀을 받아오너라. 어서. 그래서 샤피도 모카밭을 지나게 되었어요. 목 없는 할머니가 물었지요. 얘야, 혹시 내가 이상하니? 샤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목 없는 할머니가 안 이상해요, 그럼? 할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못된 것, 금벌을 받을 테니 두고 봐라. 야자나무 아래서 만난 목 없는 할머니한테도 샤피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할머니는 이상하다 못해 끔찍해요. 이 할머니도 무척 화를 냈답니다. 샤피는 마호가니 나무 앞에 앉은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줘요. 할머니는 자기 집 부엌으로 가랬어요. 카레를 무친 고기와 삶은 콩, 그리고 밥을 마음껏 먹으라고 했지요. 하지만 고양이한테 꼭 밥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샤피는 혼자서 밥을 다 먹고 거짓말했어요. 고양이가 다 먹어서 난 아직도 배고파요. 할머니는 대꾸도 않고 달걀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가씨, 닭장에 가서 달걀 3개만 가져오시오. 짓거리지 않는 조용한 달걀로 말이야. 닭장 안의 달걀들은 여전히 떠들어댔어요. 샤피는 시끌벅적한 달걀들이 마음에 쏙 들었지요. 수다쟁이 달걀들은 크고 탐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큰 달걀 3개를 가슴에 품고 냅다 집으로 도망쳤어요. 어차피 할머니한테 가봤자 혼나기만 할 텐데요, 뭘. 샤피는 마호가니 나무 앞에서 달걀을 깨보았어요. 달걀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게 뭐야? 샤피는 야자나무 아래서 또 달걀을 깨뜨렸어요. 그러자 뱀들이 혀를 널름거리며 샤피를 쫓아왔어요. 우와, 사람 살려! 놀라 도망치던 샤피가 꽈당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남은 달걀마저 다 깨졌지요. 목 있는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마음씨도 나쁘고 거짓말도 잘하는 너한테는 속이 빈 달걀이 딱 어울리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렴. 행복을 주는 달걀은 착한 기쿠한테 어울린다고. 샤피는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숲속에 잠자는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왕비는 매일 연못가로 나가 개구리에게 다정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어느 날 개구리가 말했어요. 왕비님, 매일 고운 노래를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곧 예쁜 공주님이 나타날 거예요. 개구리의 말대로 곧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너무 기뻐서 크게 잔치를 열기로 했지요. 모든 귀족들과 요정들을 초대하여라. 그 나라에는 7명의 요정과 1명의 마녀가 있었어요. 왕은 7 요정만 초대하고 마녀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공주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어요. 요정들은 새근새근 자고 있는 공주님 주변을 날아다니며 차례대로 축복을 해주었지요. 나는 공주님에게 아름다움을 드리겠어요. 나는 지혜와 용기를 드리겠어요. 마지막으로 7번째 요정이 막 축복의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마녀가 나타났지요. 흥! 요정들만 초대하고 나는 무시했지. 공주는 16살 생일에 물레 찔려 죽을 것이다. 마녀는 공주님에게 저주를 퍼붓고 사라졌어요. 공주님은 죽지 않고 100년 동안 잠들어 있을 거예요. 7번째 요정이 겨우 공주님의 죽음은 막아주었어요. 왕과 왕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나라 안에 있는 물레란 물레는 모조리 데워버려라. 왕이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물레를 모두 모아 불태웠답니다. 공주님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요정들의 축복대로 공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마음이 고운 아가씨로 자랐어요.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님을 좋아했어요. 왕과 왕비는 차츰 마녀의 저주를 잊어갔답니다. 마침내 공주님의 16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공주님이 뜰을 거닐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공주님은 소리를 따라 탑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그곳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마녀가 할머니로 변장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저도 한번 돌려볼게요. 물레를 돌리던 공주님은 그만 물레의 손가락이 찔리고 말았어요. 공주님은 그대로 잠들었어요. 그때 공주님을 죽음에서 구해준 7번째 요정이 나타났어요. 공주님이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으면 안 돼. 요정은 요술 지팡이로 궁전 안의 모든 것을 잠들게 했어요.
사람들도 강아지도 졸졸졸 흐르던 물도 그 자리에서 딱 멈추었답니다. 공주님이 잠든 궁전은 곧 울창한 가시덤불로 덮였어요. 아무도 그곳에 궁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지요. 저 숲속에는 자기를 구하러 올 왕자님을 기다리며 100년 동안이나 잠을 자는 공주님이 있대. 공주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멋진 왕자님이 숲을 지나게 되었어요. 바로 저곳이 공주님이 잠들어 있다는 전설의 성이구나. 내가 가서 공주님을 구해주어야지. 왕자님은 가시덤불을 헤쳤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가시덤불이 저절로 길을 열어주지 뭐예요. 왕자님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시 길을 막아버렸어요. 왕자님은 탑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침대 위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님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왕자님은 공주님의 볼에 쭉 뽀뽀를 했지요. 그러자 공주님은 눈을 반짝 떴어요. 그 순간 성 안의 모든 것들도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강아지는 다시 멍멍짓고 시냇물은 졸졸졸 흘렀어요. 왕과 왕비 시종들도 하품을 하며 깨어났지요. 공주님이 배고프시겠다. 어서 음식을 차려라. 재봉사는 어디 있어? 공주님의 새 옷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은 100년 전처럼 일을 했어요. 공주님은 왕자님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공주님 만세! 왕자님 만세!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답니다. 궁전을 뒤덮었던 가시덤불은 예쁜 꽃으로 변했어요. 공주님과 왕자님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아버지. 옛날 몽골에서는 60살이 되면 몸에 돌을 매달고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게 하는 가슴 아픈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인을 골짜기에 버렸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착한 아들이 살았어요. 효자로 소문이 난 착한 아들은 언제부터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이제 곧 아버지 생신인데 어떡하지? 아버지를 버려야 하는 날이 가까워지니 착한 아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었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난 괜찮다.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달래보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나도 예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단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굴을 파서 아버지를 모셨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착한 아들은 밤마다 몰래 굴을 팠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모두 잠든 뒤 조심조심 움직였답니다. 아들은 굴을 다 파고 나자 아버지를 등에 업고 몰래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 불편하시겠지만 잘 숨어 계세요. 그 뒤 착한 아들은 자기 몫의 음식을 남겨 보자기에 싸놓았다가 아버지께 가져갔어요. 아들은 항상 배가 고팠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행복했답니다. 어느 날 이 나라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외국 사신이 두 가지 선물을 가져와 알쏭달쏭 어려운 문제를 냈기 때문이지요. 하나는 사람만 보면 몸이 커지는 이상한 짐승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아래가 똑같이 생긴 나무 토막이었어요. 외국 사신이 물었어요. 이 짐승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 나무 토막의 뿌리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며칠을 고민하던 왕은 신하들을 불러 나라 곳곳에 벽보를 붙이게 했어요. 이 문제를 널리 알려서 마치는 자에게는 높은 벼슬을 주고 공주와 결혼시킬 것을 약속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궁전으로 몰려들었지만 답을 맞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착한 아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갔어요. 외국 사신이 낸 문제를 들은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런 문제쯤이야 쉽게 풀 수 있을 거다. 다음 날 새벽 아들은 서둘러 시장으로 갔어요. 이곳에서 제일 큰 고양이를 주시오. 착한 아들은 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커다란 고양이를 구했어요. 아들은 고양이를 품 안에 넣고 궁궐로 갔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착한 아들의 차례가 되었어요. 아들은 나귀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에게 조심조심 다가갔지요. 나귀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은 사람의 얼굴을 보자 풍선처럼 몸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품 안을 살짝 열어 고양이를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짐승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나귀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점점 작아지더니 조그마한 생쥐로 변했어요. 착한 아들은 재빨리 고양이를 불어놓았지요. 한바탕 소란 끝에 고양이는 생쥐를 덥석 물더니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임금님, 이 동물은 사람에게 해로운 악마쥐입니다. 아들은 다음 문제를 풀려고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 나무 토막을 강물에 휙 던졌지요. 나무 토막은 강물에 떠서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곧 물결을 따라 출렁출렁 흘러갔지요. 앞을 향해 먼저 흘러가는 쪽이 뿌리입니다. 그 까닭은 나무 토막의 뿌리 쪽이 더 무겁기 때문이죠. 아들이 문제를 모두 알아맞히자 외국 사신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왕은 매우 기뻐하며
착한 아들을 칭찬했어요. 장하다. 약속대로 상을 내리마. 착한 아들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상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은 아버지를 굴 안에 감추어 두었다고 털어놓았지요. 화가 난 왕이 소리쳤어요. 붕습을 어긴 아비와 아들을 죽여라. 착한 아들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공주가 갑자기 커다란 바위돌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바위를 캐서 궁궐로 가져가요. 사랑스러운 공주가 뜻밖의 말을 하자 왕은 매우 궁금했어요. 저런 바위를 가져다가 어디에 쓰려느냐? 공주가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아버지는 특별하신 분이니 멋지게 조각한 돌을 매달아 드리려고요. 아, 왕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답니다. 얼마 뒤 온 나라에 다시 벽보가 붙었어요. 앞으로 노인을 죽이는 나쁜 풍습을 없앨 것이니 노인을 예의 바르게 받들어 모시도록 하라는 글이었지요. 착한 아들과 슬기로운 아버지 덕분에 오랫동안 계속된 나쁜 풍습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뒤 착한 아들은 지혜로운 공주와 결혼하여 아버지를 편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바드의 모험. 옛날 페르시아의 바그다드라는 도시에 신바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신바드는 여러 가지 물건을 배에 싣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장사를 했어요. 어느 날 신바드의 일행은 바다 위를 돌아다니다 작은 섬 하나를 발견했어요. 섬이다! 뱃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며칠 동안이나 육지 구경을 못하고 바다에서 떠돌던 참이었거든요. 뱃사람들은 작은 배에 옮겨 타고 섬을 향해 노를 저었어요. 모두들 섬에 내려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섬이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위험해! 어서 바다로 뛰어들어! 뱃사람들은 다급히 작은 배를 향해 헤엄쳤어요. 알고 보니 섬이 아니라 커다란 고래였던 거예요. 고래는 푸 하고 물을 뿜더니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신바드는 고래와 함께 바닷물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어프, 어프 숨을 몰아쉬며 겨우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작은 배는 이미 멀리 가 있었어요. 안 돼, 기다려! 신바드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점점 힘이 빠진 신바드는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바드는 어느 바닷가에 누워 있었어요.
신밧드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눈앞에 건물처럼 생긴 하얗고 커다란 것이 보였어요. 신밧드는 그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위를 쳐다보니 하늘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새가 머리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코끼리도 잡아먹는다는 전설의 새 로크였어요. 하얀 건물처럼 보인 것은 로크의 알이었고요. 조금 있으니 로크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바닥거렸어요.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수는 없어. 어디든 가야지. 신밧드는 로크의 발을 꼭 잡았어요. 로크는 신밧드를 매달고 바다 위를 날아갔지요. 로크는 어느 섬에 내려앉았어요. 신밧드는 로크의 눈을 피해 얼른 동굴로 숨었지요. 그런데 동굴 속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와, 이건 보석이잖아? 그곳은 해적들이 보물을 숨겨놓는 비밀 동굴이었어요. 신밧드는 보석들을 주머니에 가득 담았지요. 며칠 뒤 신밧드는 지나가는 배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신밧드는 보석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물건을 싣고 바다로 나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났어요. 산더미만한 파도에 배는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신밧드는 겨우 나무 판자 하나에 매달려 며칠을 바다에서 떠돌았어요. 정신을 잃은 신밧드는 파도에 떠밀려 어느 섬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섬은 꽃과 나무가 우거지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신밧드는 섬을 둘러보려고 일어났어요. 맑은 시냇물을 발견하고 막 건너려고 하는데 웬 수염이 긴 노인이 신밧드를 불렀어요. 이보게, 날 좀 업어주게. 내가 몸이 불편해서 시냇물을 건널 수가 없구먼. 신밧드는 노인을 업었어요.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수염으로 신밧드의 목을 조르며 말했어요. 난 바다 노인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이 되는 거야. 바다 노인은 사람의 등에 타고 다니며 못살게 굴다가 기운이 빠지면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였어요. 신밧드는 노인을 떨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노인은 더욱더 몸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지요. 하는 수 없이 신밧드는 바다 노인의 말이 되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신밧드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신밧드는 머리를 짜고 또 짰답니다. 옳거니 섬에 포도가 참 많구나. 신밧드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바다 노인은 포도주를 자꾸자꾸 달라고 했어요. 결국 바다 노인은 술에 취해 쿨쿨 잠이 들었지요. 신밧드는 그 틈을 타
재빨리 도망쳤어요. 마침 그곳에 지나가는 배가 있었답니다. 심바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당나귀의 울음. 먼 옛날 모로코의 깊은 산속에 숫장수 할아버지와 당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할아버지처럼 늙었지만 목청이 유난히 좋았어요. 늙은 당나귀는 목 쉰 소리로 우렁차게 울었지요. 숫장수 할아버지에게는 가족 같은 당나귀가 있어서 깊은 산속에서 살아도 무서울 게 없었답니다. 어느 날 숫장수 할아버지는 정성스레 만든 숯을 당나귀 등에 가득 싣고 장으로 갔어요. 장에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지요. 여러 가지 향신료, 울긋불긋 화려한 양탄자, 아름다운 무늬의 도자기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숫장수 할아버지는 자리를 잡고 숯을 펼쳐 놓았답니다. 숯 사세요. 좋은 나무만 골라 오랫동안 구운 숯이요. 하지만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감님, 요즘 같은 날씨에 누가 숯을 사겠소? 저 늙은 당나귀도 발긴 틀렸구려. 저렇게 볼품이 없으니 내 당나귀 정도는 돼야 팔리죠. 예끼 이 양반아, 이 녀석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숫장수 할아버지는 당나귀 장수에게 화를 냈어요. 화가 난 늙은 당나귀도 이상한 소리로 울어댔지요. 다른 곳으로 가보자꾸나. 숫장수 할아버지가 늙은 당나귀에게 말했어요. 숫장수 할아버지와 당나귀는 사흘을 꼬박 걸어서 커다란 성문 앞에 닿았어요. 당나귀야, 숯이 좀 발릴 것 같으냐? 숫장수 할아버지는 기대를 품고 성문으로 들어섰어요. 할아버지가 당나귀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얼른 한쪽으로 피했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와 당나귀를 빙 둘러싸지 않겠어요? 마침 파리 한 마리가 당나귀 코에 달라붙었어요. 당나귀가 발을 구르며 큰 소리로 울었지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순식간에 흩어졌답니다. 괜찮으니 놀라지 마시오. 숫장수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곳은 대체 어떤 동물입니까?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당나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녀석은 당나귀라는 동물이요. 내게는 가족과도 같은 녀석이지. 이 녀석과 함께라면 깊은 산 속에서 살아도 걱정할 게 없다오. 이 나라에서는 양고기 구이를 할 때에만 숯을 썼어요. 하지만 당나귀를 보려고 비싼 값에 숯을 사주었지요. 당나귀에 대한 소문은 금방 성 안에 퍼졌고 마침내 왕도 당나귀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은 당장 숫장수 할아버지를 궁전으로 초대했답니다.
이복의 노인장, 당나귀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네, 사실입니다. 산짐승도 산적도 무섭지 않지요. 오, 그래? 그렇다면 당나귀를 나한테 팔지 않겠나? 술장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글쎄, 그건 좀... 술장수 할아버지는 당나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몹시 말을 더듬었답니다. 당나귀를 내게 준다면 그 몸무게만큼 금화를 주겠네. 왕은 귀한 아랍 사탕을 대접하며 말했어요. 이 당나귀는 제 가족과도 같습니다. 술장수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당나귀를 아끼는 노인장의 마음은 잘 알겠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적이 자주 쳐들어오니 저 용감한 당나귀가 꼭 필요하다네. 왕은 술장수 할아버지에게 간절하게 말했어요. 당나귀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술장수 할아버지는 왕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늙은 당나귀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왕이 준 낙타에 당나귀 무게만큼의 금화를 싣고 술장수 할아버지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날부터 당나귀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당근, 귀리와 같은 맛있는 먹이를 넉넉히 주었답니다. 또 날마다 깨끗이 목욕도 시켜주었지요. 목욕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뻣뻣한 솔로 쓱쓱싹싹 당나귀 몸을 빗어댔거든요. 당나귀가 아프다고 우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크고 힘찬 울음소리에 감탄했어요. 와, 우리 당나귀는 정말 용감하구나. 사람들은 더 열심히 빗질을 해주었어요. 게다가 당나귀 털을 반질반질하게 만들 향기로운 기름도 발라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우리한테는 용감한 당나귀가 있으니 걱정 없다. 왕이 백성들을 안심시켰어요.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당나귀를 성문 밖에 내놓으려고 정성껏 빗질을 하고 털을 매만졌어요. 따가운 빗질에 놀란 당나귀가 또 울어댔지요. 성문 앞까지 쳐들어온 이웃나라 병사들은 처음 듣는 괴상한 소리에 무척 놀랐어요. 우와, 괴물의 소리가 틀림없다. 제일 앞서가던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어요. 다시 한번 당나귀가 크게 울었어요. 그러자 이웃나라 병사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모두 도망쳐 버렸답니다. 백성들은 이웃나라 병사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기쁨에 넘쳐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만세! 우리 당나귀가 적을 물리쳤다! 그 뒤로 당나귀는 영웅이 되었어요. 당나귀가 가끔씩 울어주기만 해도 백성들은 마음을 놓으며 기뻐했답니다. 술장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늙은 당나귀와 바꾼 금화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말 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다가 당나귀가 보고 싶어서 성 가까이로 이사를 왔어요. 당나귀가 힘껏 우는 소리를 날마다 들을 수 있어서 할아버지는 매우 행복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알프스의 하이디. 어느 여름날 하이디는 이모 손을 잡고 부지런히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곧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통나무 집에 도착했어요. 통나무 집에는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하이디를 맡아주세요. 하이디는 어르신 손녀잖아요. 저는 도시로 가서 일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하이디를 돌볼 수가 없어요. 이모는 하이디를 맡기고 총총히 산을 내려갔지요.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무뚝뚝했고 교회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이디의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거래요. 하지만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무섭지 않았어요. 하이디를 쳐다볼 때의 눈이 더없이 다정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하이디에게 빵과 우유를 주었어요. 이제 하이디는 할아버지랑 살게 되었답니다. 그날 오후 이웃에 사는 페터가 염소들을 몰고 왔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우리 염소예요. 그래, 베터가 염소들을 돌봐주어라. 하이디는 염소들이 너무 좋았어요. 함께 놀 생각을 하니 가슴이 콩콩 뛰었지요. 눈송이라는 아기 염소는 하이디가 엄마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녔어요. 날이 저물자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는 마른 풀 위에 하얀 천을 덮어 폭신한 침대를 만들어 주었어요. 침대에서는 향긋한 풀 냄새가 폴폴 났지요. 할아버지, 이게 내 침대예요? 아이, 좋아라. 그날 밤 하이디는 동그란 창문으로 별을 보다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하이디는 페터랑 금세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페터를 따라 염소떼를 몰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하이디는 맨발로 풀밭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달콤한 꽃향기를 맡았어요. 막 짠 따끈따끈한 염소젖과 함께 먹는 점심은 정말 꿀맛이었지요. 밤에는 할아버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이디는 더없이 행복했답니다. 어느덧 겨울이 되었어요. 산에는 흰 눈이 두껍게 쌓였고 할아버지는 가끔 하이디를 눈썰매 태워 패턴의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패턴은 엄마와 앞을 못 보는 할머니랑 살고 있었지요. 하이디는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불쑥 찾아왔어요. 하이디를 프랑크푸르트로 데려가야겠어요. 제제만 씨 댁에서
그댁 따님의 말동무를 할 여자아이가 필요하대요. 게다가 글도 못 배우는 이런 산 속에서 하이디를 계속 살게 할 순 없어요. 하이디는 어쩔 수 없이 이모 손에 이끌려 제재만 씨 댁으로 갔어요. 그 집은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었지요. 안녕, 난 클라라라고 해. 네가 와서 기뻐. 얼굴이 하얀 여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하이디에게 인사했어요. 난 하이디야. 그런데 넌 왜 침대에 누워 있어? 난 다리가 불편해서 걷질 못해. 클라라는 엄마도 없다고 했어요. 하이디는 클라라가 가엽게 느껴졌지요. 하이디는 클라라에게 알프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클라라는 하이디 덕분에 한결 명랑해졌어요. 하이디도 클라라에게 글을 배웠지요. 둘은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하이디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방에서 잤지만 자꾸 할아버지 집이 그리웠어요. 하이디는 날이 갈수록 알프스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와 페터, 염소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다락방에 누워서 듣던 바람소리도 몹시 그리웠어요. 하이디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답니다. 클라라는 하는 수 없이 하이디를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하이디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하이디, 네가 돌아오다니 꿈만 같구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이디가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변하기 시작했지요. 안 나가던 교회에도 가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었지요.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하이디는 클라라에게 알프스로 놀러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꽃피는 5월, 클라라가 하이디를 찾아왔어요. 클라라, 정말 잘 왔어. 하이디는 클라라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이디는 하루 종일 클라라와 즐겁게 놀았지요. 밤에는 둘이 나란히 누워 초롱초롱한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햇볕은 클라라를 건강하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클라라에게 말했어요. 클라라, 네 힘으로 한번 걸어보렴. 넌 할 수 있어. 클라라는 용기를 냈어요. 처음에는 혼자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지만 알프스의 맑은 공기가 클라라에게 힘을 주었어요. 클라라는 매일매일 걷는 연습을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제재만 씨가 찾아온 날 클라라가 걸어서 아빠에게 간 거예요. 그 뒤 클라라는 봄이 오면 언제나 알프스로 하이디를 만나러 왔답니다. 오늘의 동화 빌 헬름텔. 스위스의 어느 마을에 빌 헬름텔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빌 헬름텔은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았어요. 날아가는 새도 쏘았다 하면 다 맞췄지요. 어느 날 마을에 게슬러라는 관리가 새로 왔어요. 게슬러는 성질이 무척 고약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마을 한가운데 내 동상을 세우고 동상에 절하게 해라. 게슬러는 오자마자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싫어도 하는 수 없이 게슬러의 동상에 절을 했어요. 병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이 동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바로 빌 헬름 텔이었지요. 게슬러는 빌 헬름 텔을 잡아들였어요. 왜 내 동상에 절을 하지 않느냐? 당신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 헬름 텔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게슬러가 고래고래 소리쳤지요. 아니 이런 건방진 녀석이 있나? 여봐라, 당장 이자의 아들을 끌고 오너라. 빌 헬름 텔에게는 6살 난 귀여운 아들이 있었어요. 곧 빌 헬름 텔의 아들이 잡혀왔지요. 게슬러는 아이를 나무에 묶은 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네가 활쏘기의 명수라며 어디 네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도 맞춰보시지. 게슬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빌헬름 텔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아들이 씩씩하게 말했어요. 아빠, 걱정 말고 쏘세요. 아빠의 활솜씨는 세계 최고잖아요. 빌헬름 텔은 화살을 두 개 꺼냈어요. 그중 하나를 활에 끼운 다음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모두들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어요. 뿅! 마침내 화살이 날아갔어요. 화살은 정확하게 사과 한 가운데에 꽂혔답니다. 와, 빌 헬름 텔 만세!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게슬러의 표정이 사납게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왜 화살을 두 개 꺼냈느냐? 게슬러가 물었어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말씀드리죠. 좋다, 약속하마. 만약 실수로 내 아들이 죽게 되면 이 화살로 당신을 쏘려고 했소. 그 말에 게슬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널 죽이지는 않겠지만 가만둘 수는 없지. 여봐라, 배를 준비해라. 내가 직접 이자를 무인도에 버리고 오겠다. 사실 게슬러는 무인도에서 빌 헬름 텔을 없앨 생각이었어요. 게슬러는 빌 헬름 텔을 꽁꽁 묶어서 배에 태웠어요.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려왔어요.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노를 저어야 합니다. 힘센 빌 헬름 텔에게도 노를 젓게 해달라고 병사들이 말했어요. 게슬러는 하는 수 없이 빌 헬름 텔을 풀어주었지요. 마침내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어요. 빌 헬름 텔은 육지에 닿자마자 재빨리 도망갔어요. 저놈 잡아라! 게슬러가 직접 말을 타고 빌 헬름 텔을 쫓아왔어요. 빌 헬름 텔은 도망가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고는 휙 돌아서서 게슬러를 향해 활을 쏘았지요. 게슬러는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게슬러가 죽자 빌 헬름 텔은 모두의 영웅이 되었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후 빌헬름 텔이 마을을 이끌어 아주 행복한 마을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은혜 갚은 새. 주룩주룩 쏴쏴 비가 끝없이 쏟아졌어요. 우르르 쾅쾅 천둥도 쉴 새 없이 내리쳤지요. 집이 떠내려가고 논밭과 숲이 사라졌어요. 사람들도 떠나고 동물들도 흩어져 버렸지요. 마을에는 농사꾼 부부와 양치기 부부만 남았답니다. 비가 그치자 두 부부는 열심히 일했어요. 농사꾼 부부는 땅을 갈아 밀과 보리를 심었고 양치기 부부는 흩어진 양을 모아 정성껏 돌봤지요. 이듬해 봄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태어났어요. 농사꾼 부부는 귀여운 딸 순아를 낳았고 양치기 부부는 튼튼한 아들 알리를 낳았답니다. 소나와 알리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여보, 난 양젖을 짤게요. 그럼 난 양털을 깎겠소. 두 아이는 양치기 부부 흉내를 내며 놀았어요. 밀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었다오. 그럼 맛있는 빵을 구워야겠네요. 때로는 농사꾼 부부 흉내도 내며 놀았지요. 시간이 흘러 순아는 어여쁜 아가씨가 알리는 씩씩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논밭에는 밀과 보리가 쑥쑥 자라고 양떼는 한가로이 풀을 뜯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물이 바짝 마르고 땅은 쩍쩍 갈라졌어요. 자고 나면 양들이 서너 마리씩 쓰러지고 밀과 보리도 모두 말라 죽었어요. 농사꾼과 양치기 가족들은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휴, 이제 우리도 떠나야 하나? 큰 비가 쏟아질 때도 견뎠는데 이번에도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얼마 뒤 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땅 속에는 물이 좀 괴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다 같이 땅을 한번 파봐요. 알리도 맞장구를 쳤어요. 농사꾼과 양치기 가족들은 열심히 땅을 팠어요. 하지만 아무리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지요. 땅 속까지 물이 다 말라버렸나 보군. 그때 괭이 끝에 뭔가 쨍 하고 부딪혔어요. 얼른 땅을 파보니 항아리가 하나 나왔지요. 순아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어요.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금돈이 가득 들었어요. 농사꾼과 양치기 가족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금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농사꾼과 양치기 가족들은 한참을 궁리했어요. 마침내 순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그림처럼 마을이 살기 좋아지도록 어린 나무와 씨앗을 사서 심으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내려도 가뭄이 들어도 걱정 없을 거예요. 알리가 맞장구 치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씩씩하고 똑똑한 알리가
어린 나무와 씨앗을 사러 먼 길을 나섰어요. 알리는 구불구불 고갯길을 지나고 높고 낮은 언덕들을 넘었어요. 무척 힘들었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걸었답니다. 마침내 알리는 시장에 다다랐어요. 알록달록 양탄자, 아삭아삭 과일, 반질반질 항아리, 푸릇푸릇 채소. 싸요 싸, 어서 들어오세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어요. 하지만 알리는 한눈 팔지 않고 어린 나무와 씨앗을 찾아다녔지요. 그때 어디에선가 고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풀어주세요. 알고 보니 수많은 새들이 새장에 갇혀서 울고 있지 뭐예요. 알리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돈으로 새들을 모두 사서 푸른 하늘로 날려보내주었지요. 알리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농사꾼과 양치기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찌 된 일이냐? 도둑이라도 만난 거니? 알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양치기가 화를 버럭 냈어요. 그러자 순아가 나서서 알리를 감쌌죠. 새들이 너무 안 됐잖아요. 저도 알리와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날 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농사꾼과 양치기 가족들은 허둥지둥 집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어머나, 저기 좀 봐요. 하늘 위로 수많은 새들이 줄지어 날아오고 있었어요. 조금 뒤 어린 나무와 씨앗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새들은 알리 주위를 맴돌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착한 알리 정말 고마워요. 새들의 친구 알리, 저희의 선물이에요. 그러더니 푸드덕 푸드덕 날아갔답니다. 농사꾼과 양치기 가족들은 어린 나무를 심고 씨앗을 뿌렸어요. 어린 나무들은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씨앗들은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요. 산과 들에 꽃이 피던 어느 날 수나와 알리의 사랑도 활짝 피어났어요. 네네, 행복하게 사세요. 두 가족들도 이웃 마을 사람들도 둘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로 돌아오고 동물들도 하나둘 숲으로 돌아왔어요. 하하호호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종일 끊이지 않았지요. 수나와 알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구두빵 할아버지와 요정. 어느 마을에 구두빵을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몹시 가난했지만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가죽을 자르며 말했어요. 아이고, 가죽이 이것밖에 안 남았군.
영감, 그것으로는 구두 한 켤레밖에 못 만들겠어요. 그래, 하지만 걱정해서 뭐 하겠어. 다 잘 될 거야. 할아버지는 가죽을 잘라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글쎄 밤사이에 누가 구두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멋진 구두를 만들어 놓았지? 할아버지는 구두를 진열장에 내놓았어요. 잠시 뒤 아름다운 아가씨가 구두방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예쁜 구두는 처음 봐요. 이걸 사겠어요. 아가씨는 다른 구두값에 두 배나 되는 돈을 냈어요.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 이렇게 후하게 쳐주다니.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가죽을 샀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죽을 잘라놓았어요. 이걸로 구두 두 켤레는 만들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까지 불렀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밤사이에 또 구두를 두 켤레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두를 참 기가 막히게도 잘 만들었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척 기뻐했어요. 그날 오후 진열장에 있는 구두를 보고 잘 차려입은 신사가 들어왔어요. 정말 멋진 구두네요. 두 켤레 모두 사겠어요. 신사는 비싼 값을 주고 구두를 사갔어요. 그 덕분에 할아버지는 구두 네 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누가 몰래 와서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갔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네 구두방은 이제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렇게 멋진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걸까? 영감, 오늘 밤에 몰래 지켜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을 안 자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난쟁이 요정들이었답니다. 난쟁이 요정들은 모두 벌거숭이였어요. 난쟁이 요정들은 구두를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솜씨가 좋은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지요. 난쟁이 요정들은 구두를 다 만들어 놓고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난쟁이 요정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난쟁이 요정들이 아무것도 안 입어서 죽을 거예요. 영감, 우리 난쟁이 요정들에게 옷과 신발을 만들어 줍시다. 할머니는 난쟁이 요정들의 옷을 만들고 할아버지는 신발을 만들었어요. 허허, 이렇게 작은 신발은 처음 만들어 보는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에도 난쟁이 요정들이 찾아왔어요. 와, 이게 웬 옷이지? 이 신발 좀 봐. 내 발에 꼭 맞아. 이제 말쑥한 신사가 되었으니 구두장이 노릇은 그만둬야겠어. 새 옷을 입은 난쟁이 요정들은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어요. 그 뒤로 난쟁이 요정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구두빵은 나날이 더 잘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생쥐 가족과 소년. 아주 오래전 욕심꾸러기 왕이 네팔 왕국을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은 매우 호화스러운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궁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생쥐 부부가 이사를 왔답니다. 얼마 안 있어 생쥐 부부에게 첫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신에게 기도했지요. 부디 튼튼한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엄마 생쥐는 힘들게 아기를 낳았어요. 어서 아기를 보여주세요. 아기를 본 순간 엄마 생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엄마 생쥐가 낳은 것은 아기 호랑이였지 뭐예요? 아기 호랑이는 쑥쑥 자랐지요. 엄마, 나는 이제 숲으로 갈래요. 만약 내가 보고 싶으면 숲에 와서 이름을 세 번 부르세요. 호랑이는 훌쩍 뛰어오르더니 깊은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얼마 뒤 생쥐 부부에게 둘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다시 신에게 기도했지요. 부디 어여쁜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엄마 생쥐는 놀랍게도 아기 공작을 낳았어요. 엄마, 나는 이제 숲으로 갈래요. 만약 내가 보고 싶으면 숲에 와서 이름을 세 번 부르세요. 공작은 날개를 힘껏 퍼덕이더니 깊은 숲속으로 날아갔어요. 얼마 뒤 생쥐 부부에게 셋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하나 둘 떠나는 것이 무척 마음 아프고 슬펐답니다. 부디 귀여운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또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에 엄마 생쥐가 낳은 아기는 사람이었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소년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소년이 길에서 놀고 있는데 마침 왕실 이발사가 지나가다 소년을 보았어요. 얘야, 내가 머리카락을 손질해 주마. 이발사는 가위질을 하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소년의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더니 금실이 되고 은실이 되었거든요. 며칠 뒤 이발사는 왕의 머리카락을 다듬으러 갔어요. 왕이 이발사에게 물었어요. 궁궐 밖에 뭐 신기한 일이라도 있나? 이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욕심꾸러기 왕이 소년을 괴롭힐 것 같았으니까요. 왜 말이 없지?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니냐?
왕이 벌컥 화를 냈어요. 겁이 난 이발사는 어쩔 수 없이 소년의 신기한 머리카락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곧 병사들이 소년을 끌고 왔어요. 허락도 없이 내 땅에서 살았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사실 왕은 소년의 머리카락이 탐났던 거예요. 하지만 호랑이를 데려와 궁궐을 지키게 한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마. 왕의 말을 전해들은 엄마 생쥐는 생글생글 웃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소년은 엄마 생쥐의 말대로 숲으로 갔어요.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곧 커다란 발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가 뛰쳐나왔어요. 내 사랑스러운 동생이 왔구나. 소년은 호랑이 형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호랑이 형님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엄청난 호랑이 떼가 궁궐까지 행진하자 왕은 겁이 덜컥 나서 숨어 버렸답니다. 며칠 뒤 왕은 다시 소년을 잡아들였어요. 사나운 호랑이 떼를 궁궐로 끌어들였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하지만 궁궐의 뾰족탑을 공작으로 장식한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마. 왕의 말을 전해들은 엄마 생쥐는 이번에도 방글방글 웃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소년은 엄마 생쥐의 말대로 또 숲으로 갔어요. 공작 형님, 공작 형님.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공작이 날아왔어요. 내 사랑스런 동생이 왔구나. 소년은 공작 형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공작 형님도 친구들을 불러보았지요. 엄청난 공작대가 궁궐 위로 날아오자 왕은 깜짝 놀라서 숨어버렸답니다. 며칠 뒤 왕은 다시 소년을 잡아들였어요. 시끄러운 공작대를 궁궐로 끌어들였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하지만 네 어미가 코끼리와 싸워 이긴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마. 소년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엄마 생쥐는 겨우 주먹만한데 코끼리는 집채만하니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소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엄마가 코끼리와 싸워 이겨야 용서해준대요. 엄마 생쥐는 미소를 지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엄마 생쥐는 온몸에 독약을 바르고 꼬리에는 가늘고 긴 줄을 묶었어요. 그러고 나서 소년의 소매 안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궁궐 마당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코끼리가 콧김을 휙휙 내뿜고 있었지요. 시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자 코끼리는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엄마 생쥐가 소년의 소매 안에서 잽싸게 튀어나왔어요. 코끼리는 쿵쿵 발을 굴렀답니다. 엄마 생쥐는 쪼르르 달려가서 코끼리의 코에 올라탔어요. 그러더니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동굴 같은 콧구멍을 지나서 머릿속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생쥐는 독약을 묻힌 몸으로 마구 뒹굴었답니다.
코끼리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소년이 엄마 생쥐의 꼬리에 묶인 줄을 힘껏 잡아당기자 엄마 생쥐는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외쳤어요. 생쥐 만세! 욕심꾸러기 왕도 이제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요. 영리한 엄마 생쥐 덕분에 소녀는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했고 어진 왕이 되어 네팔 왕국을 잘 다스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숲속 난쟁이. 숲속에 실반이라는 난쟁이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실반은 친구들이 많아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실반은 멋진 수염을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그때 생쥐 가족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반. 미안하지만 시장에 갔다 오는 동안 아이들을 좀 보살펴 주시겠어요? 엄마쥐의 말에 친절한 실반은 그럼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희 아이들은 보시다시피 개구쟁이에요. 글쎄 걱정 마세요. 잘 보살필 테니까요. 생쥐네와는 친구 사이이고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안심하세요. 엄마쥐가 떠나자마자 아기쥐들은 실반을 조릅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아이쿠, 알았다 알았어. 아기쥐들은 실반의 모자를 벗기고 옷을 잡아당기고 실반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기쥐들은 집 안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얘들아, 이러면 집이 엉망이 되잖니. 옳지, 카를로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야겠다. 실반은 친구인 카를로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니까 꼭 도와줄 거야. 친구 카를로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해해서는 안 되겠네. 실반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방해가 될 테니까 조용히 빌려가야겠군. 실반은 카를로의 장난감 열차를 살짝 빌렸습니다. 실반이 살금살금 창문으로 나와 땅바닥에 내려서는 순간 카를로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니, 실반이잖아. 어디로 가는 걸까? 한번 따라가 보자. 집으로 돌아온 실반은 문 밖에다 레일을 깔았습니다. 빨리 움직여 보세요. 아기 쥐들이 조릅니다. 하지만 실반은 장난감 열차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내가 해줄게. 카를로가 말하였습니다. 아, 카를로. 모르게 빌려와서 미안해. 네가 그림에 열중해 있어서 말을 못했어. 괜찮아. 친구 사이인데 뭘. 카를로는 열차를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숲속 친구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와, 달린다. 칙칙폭폭. 빠르다 빨라. 야호.
생쥐들은 신이 났습니다. 나도 태워줘. 엄마 쥐가 돌아왔습니다. 실반, 정말 고맙습니다. 힘드셨지요? 아니에요. 카를로가 도와준 덕분에 잘 놀았는걸요. 카를로, 멋진 열차를 빌려줘서 고마워. 숲속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또 놀러와. 카를로 덕분에 오늘 생쥐 아기들은 멋진 하루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눈의 여왕. 먼 옛날 못된 악마가 거울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엇이든 더럽고 흉하고 나쁘게만 보이는 거울이었지요. 악마는 하늘의 천사들을 골탕 먹이려고 거울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만 손에서 거울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악마의 거울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거울 조각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카이라는 산의 아이의 눈과 가슴에 콕 박혔어요. 에이, 더럽고 못생긴 장미, 꼴도 보기 싫어. 카이는 벌컥 화를 내며 장미꽃을 꺾어버렸어요. 카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함께 놀던 게르다는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거울 조각이 카이의 마음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든 거예요. 어느덧 겨울이 되어 한방눈이 펑펑 내렸어요. 카이는 썰매를 들고 광장으로 나갔지요. 한창 신나게 썰매를 타는데 어디선가 하얀 썰매가 나타났어요. 와, 정말 멋진 썰매다. 카이는 하얀 썰매 곁으로 다가갔어요. 썰매에는 하얀 털옷과 털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카이는 저도 모르게 자기 썰매를 하얀 썰매 뒤에 단단히 묶었어요. 하얀 썰매는 카이를 매단 채 쌩쌩 달리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달려 썰매는 난생 처음 보는 성 앞에 멈추었어요. 카이는 춥고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왜 그리 떨고 있니? 나는 눈의 여왕이란다. 자, 이리 오렴. 눈의 여왕은 털옷으로 카이를 감싸더니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추위도 두려움도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그뿐 아니라 카이의 기억마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카이는 눈의 여왕의 성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카이가 사라지자 게르다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카이를 찾아서 데려올 거야. 게르다는 강가로 가서 작은 나룻배에 올라탔어요. 강물아, 강물아, 내 친구 카이를 못 보았니? 그러자 강물이 출렁출렁 물결 쳤어요. 나룻배는 강물을 타고 어디론가 둥실둥실 흘러갔어요.
나룻배는 강둑에 있는 어느 할머니의 집 앞에서 멈추었어요. 할머니, 제 친구 카이를 못 보셨나요? 아직은 못 보았단만 여기서 기다리면 나타날지도 모르지. 할머니는 황금빛으로 게르다의 머리를 빗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게르다의 기억도 한올 한올 지워져 갔지요. 아, 안 돼. 나는 카이를 찾아야 해. 게르다는 할머니의 집에서 후다닥 뛰쳐나왔어요. 정신없이 달리던 게르다는 눈밭에서 까마귀를 만났어요. 까마귀야, 까마귀야, 내 친구 카이를 못 보았니? 저 너머 공주의 성에서 네 또래 사내 아이를 보긴 했어. 게르다는 까마귀를 따라 공주의 성으로 갔어요. 하지만 공주와 함께 있는 사내 아이는 카이가 아니라 왕자였어요. 게르다는 울먹이면서 카이를 찾아 헤맨 이야기를 했어요. 저런, 참으로 딱하군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공주와 왕자는 게르다에게 황금 마차를 내주었어요. 게르다가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으하하, 황금 마차를 빼앗고 저 계집애는 종으로 삼자. 안 돼, 쟤는 나랑 같이 놀 거야. 산적 두목의 딸이 산적들을 밀치고 나섰어요. 게르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카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런, 참 안 됐구나. 걱정 마라. 내가 도와주마. 산적 두목은 게르다에게 순록 한 마리를 내주었어요. 그때 산 비둘기들이 게르다의 귓가에 재잘거렸어요. 네 친구 카이는 얼음나라로 끌려갔단다. 눈의 여왕이 썰매에 태워가는 걸 우리가 보았지. 게르다는 순록을 타고 곧장 얼음나라로 달려갔어요. 순록은 한참을 달리다가 웬 오두막 앞에 멈춰섰어요. 여기는 핀란드 아주머니의 집이야. 아주머니는 바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 어쩌면 아주머니가 널 도와줄지도 몰라. 밖은 차디찬 얼음나라인데 오두막 안은 목욕탕처럼 더웠어요. 하도 더워서 게르다는 신발과 장갑을 모두 벗었지요. 순록이 핀란드 아주머니한테 말했어요. 아주머니, 게르다를 좀 도와주세요. 핀란드 아주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고개를 저었어요. 카이를 살리려면 눈과 가슴에 박힌 거울 조각을 빼내야 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게르다뿐이란다. 게르다는 하는 수 없이 순록을 타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눈의 여왕이 사는 성이 가까워지자 순록이 말했어요. 게르다, 이제부터는 너 혼자 가야 해. 게르다는 손을 호호 불며 맨발로 차가운 눈밭을 걸어갔어요. 핀란드 아주머니 집에 신발과 장갑을 두고 왔기 때문이죠. 그때 갑자기 커다란 눈송이들이 사나운 괴물들로 변해 게르다에게 덤벼들었어요.
하느님, 제발 저 괴물들을 물리쳐 주세요. 게르다가 기도하자 게르다의 하얀 입김이 천사로 변했어요. 천사들은 눈에 여왕이 보낸 눈송이 괴물들을 모조리 물리쳤답니다. 게르다는 눈에 여왕의 성으로 씩씩하게 들어갔어요. 성 한가운데에는 꽁꽁 얼어붙은 연못이 있었는데 카이는 거기 앉아서 얼음 조각을 맞추고 있었어요. 눈의 여왕이 영원이라는 글자를 맞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요. 카이를 보고 게르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카이, 내가 왔어. 나야 게르다. 하지만 카이는 차디찬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게르다의 눈물이 카이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자 가슴에 박혀있던 악마의 거울 조각이 씻겨 내려갔어요. 카이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러자 눈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도 카이의 눈물을 따라 밖으로 흘러나왔답니다. 그 순간 얼음 조각들이 춤을 추더니 영원이란 글자를 만들었어요. 게르다, 내가 왜 이런 데 있지? 여기는 너무 춥고 쓸쓸해. 마침내 카이가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게르다와 카이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늘의 동화 피터팬. 어느 날 저녁 웬디가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 이야기였지요. 나도 피터팬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막내 동생이 말했어요. 피터팬은 요정을 믿는 아이들한테만 나타난대. 웬디의 말에 동생들이 입을 모아 외쳤어요. 우린 요정을 믿어. 바로 그때였어요. 이야기 속의 피터팬이 정말 창가에 나타났지 뭐예요. 누나, 피터팬이 나타났어. 동생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얘들아, 나랑 꿈의 섬에 가지 않을래? 좋아. 피터팬의 말에 아이들은 다 함께 소리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 수 없는 걸? 웬디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걱정 마. 요정 틴커벨이 도와줄 거야. 틴커벨이 반짝반짝 금가루를 뿌려주자 몸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자, 꿈의 섬을 향해 출발. 아이들은 피터팬을 따라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갔어요. 한참을 가자 꿈의 섬이 나타났어요. 꿈의 섬에는 배에서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나는 악어가 있어. 후크 선장이랑 해적들도 있는데 아주 고약한 악당이니까 조심하렴. 피터팬이 설명해 주었어요. 피터팬은 특히 웬디에게 잘해 주었어요. 꿈의 섬에는 또 인어랑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집 잃은 아이들도 있단다. 그리고 그때 외파리 후크 선장이 소리쳤어요. 요 생쥐 같은 피터팬 녀석
널 꼭 잡고 말겠다. 후크 선장은 피터팬을 미워했어요. 피터팬과 싸우다 한쪽 발을 잃었거든요. 한편 팅커벨은 피터팬이 웬디에게 잘해주자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웬디를 골탕 먹이기로 했답니다. 팅커벨은 먼저 섬으로 날아가 집 잃은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큰일 났어. 저기 분홍색 옷을 입은 이상한 새가 날아오고 있어. 어서 새총으로 쏴. 그래, 알았어. 아이들은 웬디에게 고무줄 새총을 쏘았어요. 웬디는 새총에 맞아 땅으로 곤두박질 쳤답니다. 피터팬이 재빨리 날아와 웬디를 받았어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어? 피터팬이 아이들에게 화를 냈어요. 팅커벨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단 말이야. 그러자 팅커벨은 뾰루퉁해져서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어요. 다행히 웬디는 곧 깨어났어요. 누나, 미안해요. 아이들은 웬디에게 사과했어요. 아이들은 웬디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땅 속에 예쁜 집을 지었어요. 그 집에는 아늑한 벽난로가 있고 버섯으로 된 예쁜 의자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집 잃은 아이들이라며 나랑 함께 살자. 그날부터 웬디는 엄마처럼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어요. 피터팬은 웬디에게 꿈의 섬을 구경시켜 주었지요. 바닷가에 왔을 때 웬디가 소리쳤어요. 어머, 진짜 인어네? 안녕? 웬디는 인어들과 인사를 했어요. 그때 난데없이 후크 선장과 해적들이 나타났어요. 둘은 재빨리 바위 뒤로 숨었어요. 피터팬이 어디 있는지 말해. 후크 선장은 인디언 추장의 딸을 꽁꽁 묶어놓고 다그쳤어요. 그 애를 놓아줘. 보다 못해 피터팬이 해적선으로 날아갔어요.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 칼싸움을 했어요. 피터팬이 후크 선장의 칼을 빼앗자 뱃머리에 서 있던 후크 선장은 휘청휘청하다 바닷속에 풍덩 빠졌어요. 그 틈을 타서 피터팬은 재빨리 추장의 딸을 구해냈지요. 피터팬 꼭 복수하고 말겠다. 후크 선장은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오, 내 딸을 구해내다니 피터팬 정말 고맙다. 추장은 몹시 기뻐하며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후크 선장과 해적들이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사는 집이 어딘지 알아내는 거야. 아이들을 잡아가면 피터팬이 구하려고 오겠지. 그때 녀석을 사로잡는 거야. 잔치가 끝나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땅속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차례로 밖으로 나왔어요. 땅속 집은 입구가 좁아서 어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해적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붙잡았어요. 마지막에는 웬디까지 붙잡혔지요. 이 모습을 팅커벨이 보았어요. 팅커벨은 웬디를 골탕 먹인 일이 미안했어요. 팅커벨은 재빨리 피터팬에게 날아가 소리쳤지요.
큰일 났어. 아이들이 후크 선장한테 잡혀갔어. 피터팬은 단숨에 해적선으로 날아갔어요. 후크 선장은 무시무시한 갈고리 손을 휘둘렀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피터팬은 선장을 뱃머리로 몰아 바닷속에 풍덩 빠뜨렸어요. 그 순간 악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다가 후크 선장을 날름 삼켜버렸어요. 만세! 새로운 선장 피터팬 만세! 모두들 기뻐 소리쳤어요. 이제 웬디와 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팅커벨이 금가루를 뿌려주자 아이들을 태운 배가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어요. 안녕 피터팬, 안녕 친구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웬디와 동생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아기 사슴. 옛날에 숲속에 아기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숲에 사는 사나운 동물들은 틈만 나면 아기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벼렀지요. 하지만 아기 사슴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어요. 난 똑똑하고 재빠르니까 괜찮아. 아기 사슴은 신나게 숲을 누비고 다녔어요. 잘 익은 과일과 고소한 나무 뿌리를 찾아서 점심으로 맛있게 먹으려고요. 그런데 배고픈 호랑이와 그만 딱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어흥, 널 당장 잡아먹어야겠다. 아기 사슴은 호랑이 밥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마침 바로 앞에 진흙 웅덩이가 보였지요. 아기 사슴은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잠깐만요. 전 임금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저더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죽을 잘 지키라고 했거든요. 아기 사슴이 진흙 웅덩이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셨지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기 사슴은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안 돼요. 들켰다가는 큰일 나요. 조금만 먹으면 임금님도 모를 거야. 아, 그럼 제가 멀리 간 다음에 드세요. 그래야 임금님이 절 나무라지 않죠. 그래, 그래. 얼른 가버려. 아기 사슴이 재빨리 도망치자 호랑이는 진흙을 덥석 물었어요. 돼, 돼, 이게 뭐야? 고기죽이 아니잖아. 날 속이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호랑이는 씩씩대며 아기 사슴을 쫓아갔어요. 아기 사슴은 호랑이에게 다시 붙잡혔지요. 이 거짓말쟁이야. 널 당장 꿀꺽 해야겠다. 그때 마침 나무에 매달린 벌집이 눈에 띄었어요. 아기 사슴은 또 좋은 꾀가 떠올랐지요. 잠깐만요. 전 임금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저더러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북을 잘 지키라고 했거든요. 아기 사슴이 벌집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앞발이 근질근질했지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두드려 봐야겠다. 애기 사슴은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안 돼요. 들켰다가는 큰일 나요. 살살 두드리면 임금님도 모를 거야. 아, 그럼 제가 멀리 간 다음에 두드리세요. 그래야 임금님이 절 나무라지 않죠. 그래, 그래. 얼른 가버려. 애기 사슴은 재빨리 도망쳤어요. 퍽, 퍽. 호랑이는 벌집을 힘껏 두드렸어요. 그러자 화난 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벌들은 호랑이에게 마구 침을 쏘았어요. 으아, 이게 뭐야? 북이 아니잖아. 호랑이는 허겁지겁 달아났어요. 풍덩. 호랑이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푸푸거리며 숨을 참고 또 참았지요. 호랑이는 물을 열 바가지쯤 먹고는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휴, 벌들이 이제야 물러갔군. 날 속이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호랑이는 씩씩대며 애기 사슴을 쫓아갔어요. 애기 사슴은 호랑이에게 다시 붙잡혔어요. 두 번이나 날 속이다니 이 거짓말쟁이야. 널 당장 꿀꺽해야겠다. 그때 마침 쿨쿨 잠든 코브라가 눈에 띄었어요. 애기 사슴은 또 좋은 꾀가 떠올랐지요. 잠깐만요. 전 임금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저더러 세상에서 가장 예쁜 허리띠를 잘 지키라고 했거든요. 애기 사슴이 코브라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허리가 절로 실룩거렸지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둘러매볼까? 애기 사슴은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안 돼요. 들켰다가는 큰일 나요. 잠깐 둘러맸다 풀면 임금님도 모를 거야. 아, 그럼 제가 멀리 간 다음에 둘러매세요. 그래야 임금님이 절 나무라지 않죠. 그래, 그래. 얼른 가버려. 애기 사슴은 재빨리 도망쳤어요. 우와, 이 허리띠는 알록달록 무늬가 정말 멋진걸. 호랑이는 코브라를 냉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꽉 졸라맸죠. 그 바람에 코브라가 깨어났어요. 코브라는 호랑이의 몸을 칭칭 감았답니다. 아, 이게 뭐야? 허리띠가 아니잖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몸부림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코브라가 무시무시한 동리로 호랑이를 콱 깨물어 버렸거든요. 애기 사슴은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예전과는 좀 다른 노래였지요. 사나운 호랑이에게 혼날 뻔한 뒤 애기 사슴은 늘 주위를 살피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내 땅 남의 땅.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부자가 한 사람 살았어요. 부자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하인들도 많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과 정원을 꾸밀 테야. 부자는 서둘러 하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인들은 돈이 많은 부자 앞에서 쩔쩔맸지요. 방을 넓히고 지붕도 뾰족하게 고쳐야지. 생각대로 집은 곧 멋지게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정원을 꾸밀 차례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이어야 해. 부자네 정원에는 이상하게도 돌멩이가 많이 박혀 있었어요. 어서 어서 돌멩이부터 캐내. 하인들은 흙에 박힌 돌멩이들을 쿵쿵쿵 캐냈어요. 작은 돌멩이까지 다 캐내야겠지?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정원의 돌멩이들을 캐냈어요. 돌멩이들을 어디에 내다 버릴까요? 하인 하나가 물었어요. 어리석기는 담장 바깥으로 던져버리면 간단하잖아. 부자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하인들은 부자가 시키는 대로 돌멩이들을 담장 밖으로 휙휙 집어 던졌어요. 아이고, 아야, 웬 돌벼락이람? 담장 밖을 지나던 사람이 날아온 돌멩이를 맞고 울상을 지었어요.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담장 밖 돌멩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겠는데요. 하인 하나가 나서서 말했어요. 담장 밖은 신경 쓰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부자는 콧방귀를 풍풍 뀌었지요. 돌멩이는 끊임없이 나왔어요. 휙, 휙, 툭탁, 툭탁. 하인들은 부자가 하라는 대로 돌멩이를 담장 밖으로 내던졌어요. 담장 밖길에는 돌멩이가 수북했지요. 부자는 하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어요. 돌멩이가 없어야 흙이 부드러워지고 정원의 나무들이 잘 자라지. 부자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때 이웃 마을에 사는 노인이 부자에게 다가왔어요. 어째서 당신은 남의 땅에서 캐낸 돌을 당신 땅에 던지는 거요? 노인이 물었어요. 남의 땅이라니? 이 담장 안은 내 땅이요. 담장 바깥이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이란 말이요. 부자는 노인이 늙어서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의 땅에 돌멩이를 던지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오. 부자는 소리를 질렀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것이란 없소. 모든 건 달라지지요. 그러니 내 땅이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답니다. 노인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내 땅이 왜 남의 것이 된단 말이오? 부자는 펄쩍 뛰며 대꾸했지요. 부자들은 자기가 언제까지나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말을 마친 노인은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어요. 저런 정신 나간 노인 같으니? 부자는 얼굴을 실룩거리며 화를 냈어요. 한동안 부자는 노인의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뜻일까? 하지만 부자는 곧 정원 일에 정신을 뺏겼지요. 드디어 정원 흙은 반반해지고
담장 밖의 돌멩이는 산처럼 쌓였어요. 부자는 아름드리 소나무와 꽃나무들을 비싼 값에 사들여 심어 놓았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정원이다. 부자의 정원을 구경 온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그때마다 부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좋아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부자의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돈이 벌리지 않았어요. 옷감 장사를 하면 다시 부자가 될 거야. 그렇지만 옷감 장사는 금세 망하고 말았어요. 국수 장사를 하면 다시 부자가 되겠지. 한 달도 못 가 국수 장사도 망했어요. 하인들은 모두 떠나고 말았지요. 정원의 땅을 조금 떼내어 파는 수밖에 없어. 부자는 아름다운 정원의 귀퉁이 땅을 떼어 팔았어요.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 소나무와 꽃나무들도 팔아 넘겼지요. 돈이 점점 없어지자 부자의 몸도 꼬치꼬치 말라갔어요. 정원의 땅도 모두 팔았고 이제 집을 파는 수밖에 없어. 마침내 부자는 집까지 팔아 넘기게 되었어요. 부자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니 썩 나가주시오. 부자의 집을 산 새 주인이 부자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부자는 속이 상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던 부잣집 주인이 거지가 되었다는군. 돈이 없어 밥을 얻어먹고 다닌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말했어요. 부자는 수근대는 소리를 못 들은 척 비척비척 걸어다녔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거지가 된 부자도 많이 늙었지요. 죽기 전에 예전에 살았던 집에 한번 가봐야겠구나. 거지가 된 부자는 지팡이를 짚고 옛 집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발바닥이야. 웬 돌멩이가 이렇게 많담. 거지가 된 부자는 신발도 못 신고 있었어요. 돌멩이를 밟은 부자의 맨발바닥에서 피가 흘렀지요. 거지가 된 부자는 뚜덕뚜덕 지팡이로 더듬어 간신히 길을 걸었어요. 아이고,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부자는 전에 살았던 집에 담장에 기대앉았어요. 길에는 전에 내던진 돌멩이들이 여전히 굴러다녔지요. 너무 많이 던져놓았기 때문이었어요. 부자는 쪼그리고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이웃마을 노인이 한 말이 생각나는군. 거지가 된 부자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했어요. 노인은 그때 사람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했지. 부자는 지팡이를 담장에 기대놓았어요. 부자들은 그걸 종종 잊는다고 말했어.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나빴어. 나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어. 거지가 된 부자는 힘없이 몸을 일으켰어요.
어째서 당신은 남의 땅에서 캐낸 돌을 당신 땅에 던지는 거요?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쩌렁쩌렁 울렸지요. 부자는 귀를 콱 틀어 막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렸어요. 노인의 말이 맞았어. 내 집이 남의 땅이 되고 집 밖이 내가 걸어가는 땅이 되고 말았어. 부자는 힘든 걸음을 떼어놓았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텐데. 거지가 된 부자는 돌멩이가 깔린 길을 절뚝절뚝 걸어갔어요. 피가 줄줄 흐르는 맨발바닥보다 후회하는 마음이 더 아팠지요. 부자는 지팡이로 돌멩이 밭을 딱딱 짚으며 하염없이 걸어갔답니다.